이렇게 이렇게 약간 대본화를 시켜놔. 어. 아니 통화하는 거래? 더 어려운데? 잘 지냈어요? 아 네. 어떻게 지냈어요? 아 너무 잘 지냈어요. 저한테도 아니, 물어봐야죠. 뭐 연기하는 거 같은데? 인싸인 사람들이 이해 안 됐던 적 있나요? 개그맨 김영철. 어, 김영철 있어. 보통 얘기할 때 보면 야 어제 뭐 했니? 그러면 어제 뭐 해서 했어. 근데 이 친구는 평소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꽁트를 해요. 일상에서요? 야, 일상에서. 맞아요. 저 야, 같은 아파트 살아요. 그래요? 아, 어제 뭐 했어? 그러면 볼 때마다 항상 저보다 훨씬 어, 네. 차려 입으시고 그냥 항상 되게 세팅돼 있으시고 러닝 네. 할 때도 막 Hi Irene, how are you? 영어로 웃어. 네. 아, 되게 보기 좋아요. 그리고 항상 좋아요? 저를 볼 때 좋아요. 제가 극혐하는 후배거든요. 우리 평소에 성대모사 안 하잖아요. 아 일상? 일상에서 막 눈 이래서 뭐 하준아. 네. 내가 왜? 막 이러고 느닷없이 따르릉 하질 않나. 정신없어요. 김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노홍철 씨를 만났는데 깜짝 놀란 경험을 하셨대요. 김용만 씨가 이제 상을 당해서 가서 보통 우리 장례식장 가면 얼마나 심려가 많아, 뭐 힘내, 형님 좋은 데 가셨을 거야, 톤을 낮추면서 위로를 맞아. 해주잖아요. 근데 노홍철 씨가 오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형님! 슬퍼하지 말아요 형님! 아버님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형님! 아버님은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그러는데 주위에서 어 저 뭐야? 그 친구는 정말로 위로를 하는데 톤이 너무 높아서 김용만 씨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웃음이 나왔대요. 아 진짜로? 네, 거기서 웃으면 자기는 어. 안 돼서 막 네. 허벅지 꼬집으면서 빨리 가라 좀 막 이런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림이 그려지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네. 노홍철 씨가 뭐 무례를 범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정말 본인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위로를 해드린 건데 톤이 네. 높아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야, 근데 저도 살짝 그 톤이 높은 편이기는 해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거든요. 네. 진정성이 없다거나 뭐 가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거나. 저도 약간 그런 오해 받을 때가 있어요. 홍재 씨는 오프라인에서는 낯가림이 심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하신다고. 일단 저한테 큰 기준은 대면이어서 네. 직접 얼굴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면 사실 이렇게 같이 있어도 톡으로 하면 더 잘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 맞아, 맞아. 팬미팅을 한번 고독한 팬미팅이라고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이걸로만 하는 걸 한번 기획했었는데 네. 평소 토크하는 것보다 더 말이 잘 됐고 팬은 연예인 따라간다고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도 단톡방에서 막 빵빵 터뜨리고 되게 재밌게 이거 채팅하셨던 기억이 나요. 텍스트로 할 때 확실히 훨씬 더 편하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온라인에서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딱 만나면은 또 급 불편해지나요? 아 그게 너무 저한테 어려운 난관인 게 네. 온라인에서는 너무 친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할 때 저희 주요 메신저 세이클럽이라고 그 아 알죠? 옆 학교 여자애들도 그렇고 막 재밌게 막 얘기 많이 하고 밤새 토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다음날 이제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렇게 옆 학교니까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한 전 100m 전서부터 아 이거 어떻게 시선을 피하고 인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안녕 이거 한마디를 못하니까 아 진짜? 계속 동선 짜고 옆에 있는 애랑 막 농담하는 척하고 막 갑자기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연기하고 막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한마디도 못해본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오프라인에서 모임보다 게임 내에 집단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인싸거든요. 형님 어떠셨나요? 게임 한창 하실 때? 아, 저는 온라인에서는 거의 인싸였죠. 항상 최고급 장비, 최고의 무기. 그거 입고 이렇게 계란성 같은 데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어? 겸댕님! 이 갑옷 뭐예요? 겸댕님! 네, 제 아이디로 겸댕님 그러면 막 이렇게 해주면 우와! 막 이런 거 거기에 뿌듯함. 네. 난 솔직히 지금 수영이 형한테도 약간 실망감 많이 느낀 게 이렇게 대화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는데 이제 얘기하시면서 되게 활발하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예 모르시죠? 전혀 파티, 거기도 파티 사냥할 때 파티예요. 아 그것도 파티지 파티죠. 이것도 파티인데 이것도 파티예요. 아 그것도 파티구나. 7, 8명이 모여서 그것도 인싸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왜냐면 요새 그러니까 SNS하고 막 게임하고 사실 우리가 대면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보다 그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는데 진짜 요즘에는 각자만의 세상이 또 있는 거니까 오프라인에만 한정해서 이 사람이 맞아. 인싸다 아싸다 나누는 건 좀 무의미하지 않나. 인정해줘야죠. 온라인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야, 그 아이린 씨가 그 또 이미지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어 이름 지어주는 거에도 어? 또 능하시대요. 오호. 저희도 하나씩 지어주세요. 저 영어 이름 되게 필요했는데 지금 진짜? 아, 생각 중이었는데 없어가지고 아. 만약에 하나 정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형님부터. 수영 오빠는 네. 되게 친근감도 있고 되게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무게감이 있는데 친근감 있는 이름을 생각했을 때 뭔가 로버트? 그러니까 로봇 같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근데 로봇 잘 어울리는데. 아, 그렇죠. 잘 어울리죠. 네. 되게 생각해서. 네, 좀 묵직한. 이제 어디 가서 로봇 킴입니다. 아, 로봇 킴. 잘 어울려요. 이미지가 있으세요. 어. 알겠습니다. 언더테이커 어때? 언더테이커. 아, 내 이미지죠. 딱 맞죠. 관 하나 없어요. 관. 없는 거 아니야? 은퇴하셨습니다. 병재. 저랑 잘 맞는다 생각되면 그거 진짜 여권 이름이나 쓸 생각도 지금 진짜? 진짜로 찾고 있어서 어떡하지? 병재 처음 봤을 때 뭔가 좀 스페니쉬 멕시코 쪽에서 자랐을 것 같은 그래서 뭐 약간 남미 쪽 느낌 남미 쪽 메시 어때 메시? 메시요? 메시? 키는 왜? 키는 비슷하다 메시 근데 메시 유 메시 근데 저는 도티 자체가 약간 영어 근데 저 도티도 귀여워요 아니, 잘 어울려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부러운 거 아니에요? 다리 더티? 다리 더티 좋아했어 아 다리 저 다리 다리 안 좋아 보이지 왜 영어 발음으로 하니까 별로네요 다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파티 같은 데를 좀 자주 참석하다 보면은 약간 그 분위기도 익숙해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배울 수 있다라고 파티. 하셨는데 제가 아이린 씨가 그 브랜드 파티 하실 때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어땠어요? 너무 불편해서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 분위기가 낯선 거예요. 어색하니까 뭘 계속 들고 마시게 되더라고요. 대화는 못하겠고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명함지갑 잃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요.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제시카 씨가 계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취해가지고 제시카 씨 멋있어요, 뭐 좋아요, 막 그랬대요. 아이고, 아이고. 표정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를 되게 막 달래주셨대. 조심히 들어가세요. 필름 끊긴 다음 날. 아니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죄송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도 제시카 씨 만났는데. 아 진짜요? 그때 좀 죄송했다고 이따... 제가 좀 전해주세요. 같이 가자고. 이따 싫어요. 오세요. 아, 싫어요? 왜요? 오늘 끝나고 뭐 있어요? 같이 갈래요? 아, 저... 오세요. 아, 저 라디오 하러 가요. 아, 저도 일 있어. 끝나고 와요. 새벽 2시에 끝나요. 거짓말하네. 나한테는 왜 안 물어봐요? 아니, 오빠도 오세요. 아이 누나도 진심 아닌 건 티가 나네요. 아니요, 진짜. 아니야, 난 너무 좋아. 아, 진짜 그래. 와, 같이 와요. 진짜로 와도 네. 되는. 사실 파티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이 이게 파티예요? 백상예술대상 하기 전에 하는 파티? 막 영화배우분들 계시고 막 진짜 우리나라 제일 멋있는 사람들 다 모인 자리잖아요. 그쵸. 저랑 송은이 씨만 이렇게 구석에서 이게 뭐야? 왜 다 저기 앞에 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그리고 이게 연출샷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누가 옆에서 근데 턱시도 거지? 너무 잘 어울리는데 턱시도 지금 뭐 아예 안 보이는데요? 약간 이런 데 가면 못 어울리겠어 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왜 여기 그러니까 분위기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기는 한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던 거죠 여기에서 잘 어울리시는 분들 먼저 다가와서 뭐 도티 씨 안녕하세요 뭐 페니얼이라든지 뭐 병재 씨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데 네. 오히려 그러면 더 난 더 이렇게 움츠리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리 씨가 파티에서 첫 인사할 때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볼게요 사람들은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되게 진실을 담아서 이렇게 김수영 씨 처음 본 것처럼 파티에서 만났다 생각하고 약간 칭찬 Hi, I'm Irene Hi Nice to meet you 잠깐만. I've heard so much about you You look really good I love this vest Where is this from? Are you okay? Are you sick? 어? 잠깐만 나 너무 Anyways, good to see you. I'm gonna go. Oh, hi. 그래서 또 모르는 척 이렇게 말이 없으면 아 이렇게 떠나면 되게 다행스럽고 이렇게 되면 사실 김수영 씨가 이긴 거예요.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가 저의 에너지를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쓰기고 하시더라고. 병재 씨랑도 한번 상황극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에는 약간 한국말로 해볼까요? 영어라도 뭐 다 알아들으니까. 아 영어. Hi, how are you, Irene? Nice to meet you. How have you been? Good. What have you been up to? Yeah. What have you been doing lately?
Oh, do you want my phone numb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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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전화하는 척. 인사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이거. 아, 저요? 저는 인사에 너무 잘해. 네, 대화를 주도를 그래도 나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 네. 어, 그러니까요. 우리 저번에 촬영한 이후로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때 어.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못 챙겨줘서. 아, 아니에요. 덕분에 막 되게 많은 분들도 알게 되고 연락처도 많이 교환했어요. 그때 저한테 그거 알려주셨잖아요. 아이폰으로 키 커 보이게 사진 찍는 거. 어, 거꾸로,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아, 좋아. 이러면 저희들끼리의 이 대화에 대한 총평은 도티 재수없다. 네. 어. 쟤는 뭔데 저기 섞여가지고 저렇게 잘 어울려? 지금 아싸방에 제발 그만해 알았어 알았다고 불편해 왜 피곤하죠 저는? 약간 이런 느낌들 대화 종료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우리 아싸들끼리의 대화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아 저희 둘이? 밤 10시쯤에 각자 1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가 지하철역에서 만난 거예요 오 아니 아니 오 어디가? 집에 가고 어 나도 어, 나도 가 잘 가? 어, 저 선생님 어? 근데 지하철을 같은 지하철이라 계속 같이 그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 아, 너도 여기서 타? 어 아니 저 이제 내려요 아 여기서 다음 열차 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반가워 선생님 오 내릴 때 아니었죠? 응 오늘 진짜 거짓말하고 이렇게 내린 적 꽤 많아요. 아 진짜로? 진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네, 대학교 다니고 막 너무 어색한 얼굴은 내가 분명히 아는데 저 사람하고 대화 나눠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또 아예 못 본 척하면은 좀 너무 내가 버릇없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상대방일 때 지하철 내렸다가 다음 차 타요? 네네. 지하철 내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길거리에서 마시면 못 봐. 다음 스케줄 늦으면 어떡하려고? 아, 차라리 늦는 사람이 나은 거지 나는. 야 어색한 사람보다는. 그 불편함을 네. 끌고 가느니. 네. Really? 아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아싸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편안하다고 대화가. 회사 사람이라면 쌉 가능 뭐 이런 또. 각자의 서로 다른 면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는 극과 극도 통할 수 있다. 네, 뭔가 접점을 찾아보는 네네. 야 너도? 라는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버스벨을 못 눌러서 내릴 곳을 놓친 적이 있다. 왠지 이거 누르는 게 고작 나 같은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서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못 누른 적도 저는 많고 아 진짜요? 있어요? 아, 어 많죠 엄청 많아요 저는 심지어는 그런 적도 있어요 정류장에서 이제 서 있으면은 내가 안 타는 버스인데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렇게 하다 약간 실수로 마주쳐가지고 내가 162번 타야 되는데 161번이 내 앞으로 왔을 때 그냥 그거 탄 적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버스 기사님이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마주쳐가지고 저밖에 없었는데 딱 쓰니까 아아 저 이거 안 탑니다 이 말을 못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타고 아. 또 바로 한 정거장 뒤에서 내리면 약간 좀 눈치 보일 것 같아가지고 한 두세 정거장 뒤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어 이게 뭐 이거 너무 극단적인데? 뭐 인싸보다 더 피곤해 어 피곤한데? 너무 피곤하다 네. 아 이것도 있네 엘리베이터도 똑같아요 모르고 다른 층에서 내리면은 가끔 이제 1층 가야 되는데 네. 핸드폰 하고 있다가 1층 띠 해가지고 1층인 줄 알고 뭐 한 12층에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어이구 다시 타면 되는데 거기 일부러 내리려고 했던 것처럼 다시 있다가 아니 그게 뭐야 네. 우리 아이린 씨는 대중교통 뭐 이용하실 때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신가요? 전혀 없어 잘못하면은 뭐, 네, 잘못하면 네. 어 잠깐만요 이러고 그냥 내리고 바로 그냥 네. 내렸었어요. 네, 여기서도 접점이 없네요. 접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샀을 때 꼭 교환이나 환불을 한다. 그냥 박스채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반품 같은 거는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환불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 같죠. 네, 이런 거 잘 말 못해요. 바로 그날 가서 다시 취소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반품. 왜 그러냐면은 약간 이런 거 하기 전에 진짜 이 찌질한 상상력이 막 발휘가 되는 건데 라지가 맞을 줄 알고 라지를 샀는데 진짜 입어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미디움으로 M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화내면서 아까 분명히 입어보셨잖아요 이런 상상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되게 언쟁이 심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막 괜한 상상하다 보니까 박시하게 입자 뭐 이렇게 약간 마음을 그래서 옷이 다 큰 건가? 박시한 건가? 네 수영 씨는 어떠세요? 뭔가 이런 환불이나 반품 같은 거는 뭐 아이 뭐 그냥 입지 뭐 교환 환불이 사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인데 아 그럼요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걸 좀 싫은 소리나 싫은 상황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럼 아니면 그 가게가 나 때문에 번거로워지진 않을까? 어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걱정들 네. 아싸방에서는 지금 뭐 공감한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너무 과도한 배려가 나의 손해를
오히려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음식점 같은 데 갔는데 이물질 같은 게 나왔어요. 컴플레인 바로 하시나요? 네. 아이리님은 바로? 바로. 이거 벌레 들어갔어요? 안 먹어요. 네. 근데 이물질은 건져내고 먹어요. 네. 그게 벌레는 못 먹... 아우, 그거는... 근데 이물질은 먹을 수... 아, 이물질은 덜어내고. 덜어내고. 어디, 어느 이물질까지 가능하죠? 뭐 병뚜껑? 병뚜껑도 나온 적 있어요? 예. 네. 병뚜껑이 그러니까 나왔는데 드세요? 뚜껑 그 옆에 그 휘두리가 나온 적 있죠. 뭐 그런 거 뭐 주성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다. 저는 뭐 벌레는 안 먹어요. 근래는 좀 많이 고쳤지만은 음식을 시켰는데 내 상상과 내가 찾아본 별점과 이 음식점의 맛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 너무 다르고 맛 없으면 그냥 사실 계산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거 내가 다 남기고 하면 되게 좀 되게 맛이 없. 다라는 나의 표현으로 볼 것 같아서 피곤해. 억지로 먹고 가고 막 이런 혹시 거 가게가 상처받지 않을까? 네. 맛없다는 걸 내가 표현해버리는 거 아닐까?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다 보니까 뭐 상황도 좀 여러 가지고 어떤 취향과 성향의 사람이냐도 좀 문제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나눌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각자의 스타일이나 뭐 인싸, 아싸 저긴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분들을 모신 또 토크쇼 끄터뷰 인싸 대 아싸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약간 자부심도 느꼈던 게 대결로 봤다면은 졌다면 오늘 되게 우리가 활발해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오늘 분위기로 저희가 압승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처지게 만들고 약간 좀 아싸 에너지 좀 전파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만약에 오늘 방송 또 이거 보고 계시는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은 아싸가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스타일의 차이고 뭐 이게 그쵸? 그거 너무 콤플렉스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 이거 아시고 자부심 가지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저는 아싸 만렙을 꿈꿔왔는데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진짜 많이 하시고 아싸의 본분을 충실하지 못하셨나요? 깜빡 잊고 말을 막 중간중간에 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약간 쓰다스러우시더라고. 네, 너무 약간 일사 같으셨어요. 너무 철삭됐어요. 네. 네. 만약에 우리 수영 형님 같은 경우에 아이린 씨나 이렇게 막 활발하고 사람도 잘 지내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 바꾸실 것 같으세요? 아싸들은 막 급변하는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원치 않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싸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아싸더라도 부정적인 마인드만 없다면 저는 아싸의 그 캐릭터 성격 계속 간직해도 좋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린 씨가 인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be yourself 하고 뭐 인싸든 아싸 자기 자신한테 그게 있으면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있으면 된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 해주셔가지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다음에도 또 특별한 주제, 또 특별한 양 극단에 계신 분들과 함께 끄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 참여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뿅.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이건 뭐야?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력 좋은 변호사 구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고소 각이네. 사실 역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 역시. 그러네요.